17득점이 오늘 3리바운드 4어시스트 맹활약하고 있거든요. 특히 3쿼터 초반에 양동근 선수가 있어야 되는 그 존재감 말이죠. 양동근 선수가 묶였을 때 지역방어에서 어려웠던 점. 네. 극과 극을 봤을 때 역시 양동근 선수가 얼마만큼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정말 어떤 힘과 노련미와 그렇죠. 경험과 또 체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치로만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 존재감이 바로 양동근의 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4쿼터 또 양동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함지훈이 받고 가운데 쪽에 클라크가 있고 문태영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문태영이 나와서 받아주고 문태영의 두 점 깨끗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 딱딱 던져줘야 되는데 안될 때 보면 이걸 주춤주춤 하는데 역시 잘될 때 지금의 모습은 문태영 선수가 아주 자신 있게 던지죠. 안될 때는 슛까지도 연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점수. 네, 안에서 나오는 공을 갖고 던지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해요. 두 점 추가하면서 61대 52가 됐고 52대 61 뒤져있는 동부의 반격입니다. 윤호영. 자, 제한 시간 1초인데요. 자, 결국은 이제 공유 선수 외곽에서만 공을 돌리다가 시간을 쫓기는 공격. 가장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사이먼 선수가 인사이드 있기 때문에 볼을 포스트에 한번 넣고 나서의 어떤 외곽 공격이라든지 인사이드 득점, 이거를 동시에 좀 봐야 되는데. 외곽에서 변중만 두드리는 것보다는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그런 우전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공격이 되려면 수비가 되는데 함준을 그대로 놔뒀는데 자, 이게 들어가는군요. 아, 밑에서 그냥 툭 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태영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에 지금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두 점 다시 추가합니다. 63대 52. 사실 슛으로 연결보다는 쳐낸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게 림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13점 반대쪽. 동부로서는 여기서 반격을 해야 됩니다. 윤호영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사이먼 선수의 볼이 들어가면 트랩스비로 모비스가 가거든요. 그럼 한 군데는 비게 마련이에요. 이걸 던져서 들어간다면 동부로서도 4쿼터 8분 20초 8점 충분합니다. 대단히 소중한 석점이에요. 완전히 기울 거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클락이 들어갔고 두 점 올려놨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 사이먼 선수도 이건 파울이 4파울에 걸렸어요. 클락도 반칙이 개인 반칙이 4개고요. 문태영이 3개입니다. 그리고 두경민이 원주에서는 3개고요. 그러니까 클라크 선수가 잘한 것이 도망가지 않고 사이먼 선수와 몸싸움에서 대고 올라갔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좋은 파울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동부에서는 사이먼 대신에 이제 리처드슨을 투입을 했습니다. 오늘 리처드슨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7점을 득점을 했고요. 자, 오히려 사이먼 선수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화위기 될 수 있는 원동국이기 때문에 자, 리처드슨 선수가 뛰면서 좀 더 분위기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말이죠.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클라크의 자이코 1구는 들어갔습니다. 64대 55. 사이먼이 오른쪽 지금 보호 테이블 붙여놨는데요. 그러나 오늘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들어가는 클라크의 자유투 65대 55 10점 차. 자, 오늘은 리카르도 아필리프 선수보다는 오히려 클라크 선수가 자기 역할 잘해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뛰는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로용 리차드슨. 자, 김봉수가 오른쪽, 박지현도 오른쪽. 박병우가 있고 자, 먼 거리에서 던지는데 리차드슨이 던지면 이게 안 들어가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높이에서 아무래도 윤호영 선수 빼고는 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이 좀 터져줘야 돼요. 함지훈 골밑까지 갖고 줍니다. 주고 놓치는 순간에 자, 지금은 김봉수 선수의 파울 선언이 됐죠. 자, 안쪽에서 지금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갈 때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함준 선수가 인사이드로 찔러주죠. 자, 공 쳐냈는데 팔이 살짝 긴 걸로 제가 보여줘요. 네. 아, 지금 8점에서 10점으로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김준 선수가 있으면서 리세스 선수가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마지막 순간에 리차드슨의 손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잡아냈던 공이었는데. 자, 리치산 선수는 이제 본인이 맞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볼까요? 예, 여기서 아, 마지막에 글쎄 클라크 선수도 손가락이 살짝 닿고 다른 쪽에서 보시죠.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뛰고 처음에 여기서 잡았어요. 닿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클라크 선수 손 나가고 마지막에 리차스 예. 맞았냐 안 맞았냐 요거의 차이거든요. 네. 지금 역시 마지막에 맞았어요. 예. 예. 저는 느린 그림 보기 전에 플레이 중에 봤을 때 맞았거든요. 리차스 네. 선수 맞는 거를 제가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도 비디오 판독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워낙 빠른 상황이라 선수들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 본인도 함지훈, 양동근, 양동근이 가운데 외곽 빼줬고 문태영의 두 점 깨끗하네요. 자, 오늘은 문태영 선수가 완벽히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예, 예. 자기 역할을 해주고 문태영 선수가 무려 지금 22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이죠. 자, 살아나야 됩니다. 동부의 득점이 살아나야 되는데 점수 득점이 안 나오네요. 남은 시간 6분 53초. 네, 67대 55. 1쿼터 좋은 경기 하고도 이 3쿼터 초반에 내리 11점 준 것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네요. 동부로서는. 자, 그렇다면 동부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한번 몰아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연결이 되면서 다시 2점. 69대 55. 14점. 자, 지금 점수는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원정부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반면 모비스 선수들은 오히려 1쿼터부터 더 가볍게 지금 특히 문태용 선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럴 때 외곽에서 한번 박병우나 박지현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요. 자, 골밑까지 김봉수가 갖고 두 점. 안쪽에서도 전부 흔들어 놓고 밖에서 터뜨려주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정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12점이지만 12점을 쉽게 내주지 않을 모비스로 봤을 때는 뭔가 수비 변화라든지 말이죠. 빠른 공격 외곽포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수비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될 텐데요. 클락. 자, 두 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는 한 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5대4 속공격 찬스예요. 자,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요. 자, 외곽에서 쏘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 또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자리 수로 다시 왔거든요. 수비가 두 개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득점이 5점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점에서 9점 차까지 가는데 결국 이렇게 빠른 속공, 공격자가 많이 합류하면 이런 찬스가 나기 마련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의 정말 소중한 동부 입장에서는 석점이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유재학 감독이 작전 취약을 노출했는데 들어보시죠. 이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다음 네가 여기 있으면 태영이 동근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네가 가야 트렌지형이 되지. 유재학 감독의 이제 작전 시간 요청은 글쎄요 이제 9점으로 따라온 석점을 맞고 나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학 감독과 김영만 감독이 초보와 또 경험이 많은 명장으로서의 좀 틀린 점이 지금 원동부로서는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살짝 바꾸고 올라갈 때 바로 타임을 불렀단 말이죠. 네. 반면 3쿼터 초반 11점 줄 때 김영만 감독도 작전 타임을 불렀지만 다소 조금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김영만 감독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감독으로서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앞으로 쭉쭉 쌓일 것 같고요. 아, 유재학 감독은 이걸 놓치질 않아요. 초보 감독으로서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 잘 이끌어왔고 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보 감독으로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또 배우는 거고요. 양동근, 함지훈, 함준의 두 점. 71대 60. 자, 다시 모비스가 정확하게 정말 잘 끊었고 거기서 추가 득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비하면서 선수를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모비스로서는요. 자, 그렇다면 이번 원주의 공격에서 득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반칙으로 끊는 양동근. 양동근은 오늘 첫 반칙이군요. 수비 저렇게 잘하면서 반칙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동근 선수가 굉장히 공격보다도 오히려 수비에서 강하기 때문에 더 인정을 많이 받거든요. 네. 파울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네, 정말 관리를 잘했네요. 박지현! 자, 석점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 그냥 들어가줬어야 되는 원희동부인데 그때 공격자 파울까지 나왔어요. 김봉수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저기에 게임 반칙 3개가 됐습니다. 자, 71대 60. 그러나 지금 원주도 남은 시간이 5분이 있기 때문에요. 11점 차. 역시 가장 기본은 수비이기 때문에 또 이번 수비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이대성이 반대쪽에서 와서 받아줬고 문태영, 문태영이 골밑 그리고 클라크. 모비스 보세요. 아주 정말 지게처럼 들어가죠. 보리오 자르고 이대성 선수 들어가죠. 문태영 선수 줬다가 문태영 선수 다시 잘라 들어가면서 수비 여기서 모아놓고 클라크 선수가 이렇게 달려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골과 아니면 바스 카운트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네. 김봉수라는 선수가 빅맨이지만 국내 선수이기 때문에 달려 들어오는 파워 있는 외국인 선수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빈 공간을 우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계처럼 톱니바퀴를 만들어 가면서 거기서 득점 이끌어냈고 추가 자유투 클락. 자, 모비스가 지금 1차전에 두 개가 나왔던 속공의 비용 오늘은 무려 다섯 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3쿼터 초반 그렇게 나오면서 아주 폭풍처럼 몰아쳤고요. 자, 이제 60대 74. 원주 동부로서는 여기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온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슨이 살려냅니다. 그렇죠. 외곽이지만 이렇게 예. 2점 득점을 하면서 4분 20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는 모르는 거거든요. 1분 40초 동안에 8점을 득점했던 모비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공부라고 못할 거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양동근, 두경민이 나왔습니다. 자, 남은 공격 제한 시간 2초인데요. 양동근이 던졌는데 자, 그렇죠. 이렇게 수비가 하나 나왔고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렇죠. 수비는 지금 원효보 잘했거든요. 4분 4초예요. 시간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간결하게 짧게 공격을 하면서 수비도 해야겠죠. 오늘 석점을 계속해서 7개나 터뜨렸던 동부기 때문에요. 자, 리차드슨의 두 점인데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리차드슨 바로 10점. 네, 내용을 딱 가리지 않는 득점. 3분 41초. 그래서 유재학 감독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지금 서서 계속 작전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도 뭐 10점 이상 이고서도 선수들을 끝까지 빼지 않고 말이죠. 선수들에게 어떤 집중력을 끝까지 요했던 1차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득점이 안 나온다면 모릅니다. 자, 여기서는 또 공격 제한 시간 쫓겼고요. 아, 클라크가 살려냅니다. 2점. 지금의 클라크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 컸죠? 컸습니다. 아주 네. 이거 안 들어가고 뭐 만약에 석점 하나 얻어맞으면 7점인데 그렇습니다. 그것과 12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이제 김양만 감독이 얘기했던 리바운드 뭐 누구나 뭐 팬들도 보시기에는 알겠지만 리바운드의 중요성이 공을 더 한번 주도권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느냐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부산성이 김주성 선수가 빠집니까?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주성 선수가 지금 4득점에 묶여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스크린 해주고 누르치고 봉수야 스위치할 거 만들어. 스위치할 거 이거 한번 봐주라. 이거 길게 나오라 그래. 이건지 알아? 이거 한번 봐주라 그래. 그 다음에 병우야 너는 여기 있어. 소영이 여기 있고 해주고 스위치가 되면 앤서니가 그냥 하고 스위치가 안 되면 클라이 그대로 떨어지면 영우가 바로 가서 치고 가서 나갔다 알겠어? 너 스크린 스위치 하게 만들어주라고.
슛을 쏘면 자리 싸움 좀 해. 자리 싸움. 어, 리바운드 아니면 탭아웃입니다. 탭아웃은. 자, 김영만 감독 오늘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리바운드 제고권 싸움을 동부가 지금까지 7개 뒤져가고 있거든요. 28대 21. 그렇습니다. 개인 파울 모비스에서는 라틀리프가 4개, 클락 4개, 문태영이 3개, 동부가 김봉수 넷, 사이먼 넷, 김주성이 3개입니다. 선수들 파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쿼터까지 좋은 경기력, 리바운드를 필두로 해서 원동부가 요거포가 터지는 그런 격경선을 맞으면서 좋은 분위기였는데, 역시 그 3쿼터 초반에 연속 8점, 거기에는 이제 실책과 함께 지금까지 보면 리바운드 부분에서 점점 격차가 다시 벌어지거든요. 7개째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농구는 가장 기본적인 확률, 리바운드, 골밑 장악, 그 다음에 외곽, 수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런 것들이 동부가 점점 약해지는 3, 4쿼터의 모습이네요. 네, 1차전이 리바운드의 열세, 그리고 턴오버가 실책이 많았던 게 원주 동부의 패인이었는데, 2차전도 2쿼터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선수들의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를 모비스에게 헌납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3분 7초가 있습니다. 점수는 12점. 야, 그러나 좀... 이번 득점이 이루어진다면 또 모르죠. 자, 잡고 리차드슨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갖고, 아, 두 개의 공기 안 들어갔습니다. 리차드슨. 자, 점점 어려워지는 원정군데요. 지금 울산 모비스로서는 뭐 24초 충분히 쓰면서 이대로만 가면 그냥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동근이 그래서 시간을 쏘고 있고, 자, 두 명의 선수 다시 연결. 남은 시간 공격 제한 시간은 4초. 클라크가 가면서 멋진 덩크. 자, 오늘 선수들의 양동근 선수 볼을 좀 길게 가져갔지만 역시 볼 흐름은 모비 선수들이 좋아요. 자, 두 점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차드슨이 잡았습니다. 동부 점수는 64대 78, 16점. 남은 시간이 2분 13초. 이제는 16점 필요한 건 석점이군요. 그렇습니다. 석점인데요. 아, 지금 모비스는 자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기적인 선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다 팀을 위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경기 자체가. 자, 골밑까지 왔고 외곽에서 석점 던져봅니다. 다시 빨리 가야죠. 자, 그런데 아래 들어갔다 나와서 왜 또 다시 내줍니까? 자, 이거나 그냥 가로챘습니다. 남은 시간 1분 57초고 올라가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범 다시 잡아서 줄 곳이 없습니다. 본인이 나왔고 정면 리차드슨. 자, 지금 리차드슨 선수 혼자밖에 지금 득점이나 슛슈터가 없거든요. 나머지 선수들도 3, 4차전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 리차드슨 선수가 안 될 때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거의 죽은 볼이라든지 공격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금 슛도 못 써먹고 공을 내주기 때문에 그냥 공이 지나갈 뿐이죠. 머물렀다. 뭐 그렇습니다. 공격의 의도나 해보려는 시도가 없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물론 경기 결과 모비스로 기운 건 사실이지만요, 3, 4차전 아직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끝까지 원동부 선수들 나름대로의 1쿼터 잘 됐을 때의 어떤 분위기 조금이라도 찾아가야 3, 4차전이 또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쿼터 마쳤을 때까지는 야, 오늘 원주 동부가 정말 이기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모비스의 3쿼터 시작과 함께 8점 대반격이 일어나면서 점수 64대 78. 먼 거리에서 이대성이 석점. 자, 여기 이제 유학 감독이 완전히 됐다. 마무리. 그렇죠. 이제 거의 자리에 앉았어요. 100개 중에 99개가 마치 퍼즐에 맞춰졌으면 네. 이대성 선수까지 하나 터지면서 아, 이제 됐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네요. 그 석점이 들어가면서 유재학 감독이 이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멀리서 던져보는데 들어가지 않고 동부가 잡습니다. 자, 계속 두경민 3차전을 위해서라도 좀 득점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자, 64대 81. 그렇게 잘 들어가던 3점 슛이
삼성 커트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네. 원주 동부 입장에서는 석점이 잘 터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터졌던 석점이 안 된다는 게 또 막판의 아쉬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글쎄요. 이게 좋은 흐름에서의 무의식 속에 3점슛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3점만 의식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는 81대 64. 골밑까지 몰고 가봤습니다만 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정말 오늘 재미있는 그런 농구의 기술 또 기싸움 승부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벌써 17점 차까지 벌어지는 점수인데 이 점수 차도 이렇게 벌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자, 원주 동부로서는 지금 리차슨 선수와 사이먼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서는 전반전에 잘해줬는데 역할을 삼성 코트에 사이먼 선수가 폼팔로 나가면서 특히 이제 김주성이 제 컨디션을 완전히 잃으면서 동무산성의 어떤 뼈대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축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곽 슛이 잘 됐던 게 오히려 이제 한계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어렵게 가져가네요. 김영만 감독의 얼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만 2차전 참 아쉬움이 많은 경기일 것 같아요. 다 잡았던 그런, 반은 잡았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클락. 자, 끝까지 두 점. 83대 65. 클라크 선수도 오늘 뭐. 아, 맹활약이에요? 그렇습니다. 17득점에 7리바운드. 아, 오늘은 뭐. 클락과 문태웅 선수가 오늘 30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양동근 선수가 17점. 오늘 이 세 선수가 머비스를 먹이 살렸네요. 그래요. 아, 정말 세 선수가 대활약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원주 동부와 울산 모비스.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의 경기는 울산 모비스가 83대 65로 승리를 거두면서 2차전 마쳤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주 동부는 이 쿼터까지 경기 잘해줬지만 역시 3, 4쿼터에 선수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말이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고 자 울산 모비스 역시 절의 팀 3쿼터에 연속 11득점을 하면서 역시 모비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2차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다 잡을 수 있었던 경기를 또 놓쳤던 원주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만 모비스는 또 뒤집힐 수 있었던 경기를 잘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모비스로서는 제가 분명히 전반전 끝나고 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3쿼터 초반에 나왔단 말이죠.